글로벌 뉴스 리더스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포럼에는 존 토리 토론토 시장과 패트릭 브라운 온주 보수당 당수, 강정식 토론토 총영사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 주요 인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토리 시장은 학생들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들려주며 도전 정신을 심어줬고 브라운 당수와 강총영사는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GYL은 알버타주 포트 맥머레이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고교생으로 구성된 GYL은 한인과 비한인 단체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외 봉사와 재능기부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GYL은 이번 포럼 신청자들 중에서 8기를 구성하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GYL 예비반을 만들어 스피치 등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GYL은 7년 전 조성준 시의원과 김창곤 씨가 리더십 훈련을 통한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 창립했습니다.